침대 위에 나태한 물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물범을 움직이기 위해 캣튀를 사용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캣튀를 사용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다니 이 정도면 효과가 있는 건가? 애기야, 애기야, 캣튀를 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애기가 활동적으로 변했네요. 캣튀리 역시 효과가 있다. 운동 효과가 있어. 잘 샀네. 아가, 캣튀를 하기 싫어서 도망친 거야? 잘 샀네, 저거. 동갑하네. 자, 어쨌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캐티를. 자,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많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레이저 포인터. 뭐, 레이저 포인터부터 시작해서, 간식 주기, 뭐, 장난감 가지고 유인하기 등등,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제대로 먹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이가 좀, 뭐야, 야, 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야, 야.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뭐가 돼? 뭐야? 해봐. 이게 아닌데. 야, 너왜 갑자기 열심히 해 또? 그럼 내가 뭐가 돼?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많은 장난감, 뭐 간식, 그리고 아이를 유인하는 각종 행동들 이런 걸다 해봤는데. 아쉽게도 제이한테 잘 통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우리 열심 구독자 한 분께서, 야, 집중 좀 해주겠니, 아가? 집중 좀 해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열심 구독자 한 분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뭐냐면, 자, 이런 뭐 굉장히 흔해 빠진 장난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꿩 깃털, 이런 건데. 이런 걸. 안 쳐다보고 허우적거려.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아이가 되게 좋아하긴 하네. 그냥도 좋아하네. 하지만 캣티를 태우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 첫 번째 준비물은 이제 깃털 같은 장난감. 뭐 다른 스틱형 장난감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말안 듣는 고양이. 아이고, 이렇게 말안 듣는 고양이. 말안 듣는 고양이를 캣튀에 먼저 올려놔요. 올려놓고, 자, 보세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꽁 깃털을 이렇게 벽에다 비벼줘요. 시야 앞에서 비벼주는데 중요한 거는 캐티를 좀. 야, 한 번만 하대. 한 번만. 아니,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화장실 가시면 어떡해요? 일로 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오세요. 자, 시야 앞에서 굉장히 거슬리게끔, 잡고 싶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선생님.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제발. 선생님, 그쪽 말고.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선생님, 이쪽으로 한 번만. 영상 촬영해야 되니까. 그치.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자. 야. 스트레스 받아. 이놈 새끼야, 한 번만 해줘. 제발. 나안 할래. 저건 팝니다.
팝니다. 중고나라에 올릴게요. 아무나 사가세요.